오늘 치킨 자색고구마 간장 떡볶이에요. 술하고 마늘, 생강, 식초, 설탕, 사탕수수 살짝 넣고 여기다가 참치 액젓하고 굴소스, 간장 있고 참기름 넣고 후추 좀 넣고 술좀 넣고 이렇게 해서 구워낸 양념과 이 떡볶이를 삶아서 낸 부드러운 것과 자색 고구마를 살짝 삶아서 같이 양념 소스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졸인 거예요. 그래서 원푸드예요. 그냥 접시 한 접시만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모든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가 있는 한끼 식사가 되겠어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 도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기가 막힌 맛이에요. 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식초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을 내요. 굴소스하고 식초가 들어간 게, 그리고 맵지 않은 떡볶이예요. 그리고 떡볶이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떡볶이를 먹었을 때 부족한 부분의 영양을 다 채워서 한 접시만 떡볶이를 먹으면 다 이게 영양이 보충될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채웠고 비타민도 마지막 볶을 때 넣기 때문에 비타민 파괴도 좀 덜하죠. 아주 맛 좋은 치킨, 자색 고구마, 간장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